게임을 하다 보면 여기 공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부산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게 게임에선 가능하잖아. 그러니까 공간의 두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고 하는 가상의 어떤 그런 튜브랄까? 그래서 뭐 여기 만약에 원물이 있다면 내가 일로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 집 거실로 나오는 거야. 근데 이런 식의 연결이 그 물리학적으로 가능은 해. 오? 이 튜브의 이 지름이 35승분의 1미터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1하고 0을 35개를 써 분의 1미터 정도의 크기로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가능해.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. 거의 불가능해. 그래서 이 킵손의 논문은 만약 이런 눈 깜짝할 사이 아주 얇게 존재하는 이 워홀이 큰 규모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안정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곳을 통해 뭐 우주선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하나 알려진 물리에서는 유일한 가능성이고 뭐 이 이외에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양자 기술이 엄청 이렇게 발달을 하면 언젠가는 순간 이동이 또 가능할 수 있을까? 그렇지. 사실 순간 이동이 양자역학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해서 이제 물어보고 하지만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 전송이란 게 있거든. 사람들이 양자 전송이란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순간 이동하는 건가?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자 전송이 뭔지를 약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양자 전송에서 전송되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 정보야. 정보. 마치 뭐랑 같냐면은 팩스라는 기계는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의 내용을 먼저 읽어서 이것을 통신선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서 저쪽 기계에서 복사 또는 프린트를 한 것을 팩스라고 하잖아.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쪽 문서가 저쪽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어. 하지만 이거는 전송은 아니지, 어떤 의미에서는. 그래서 양자역학에서의 그 양자전송이란 것은 여기 원자가 있는데 원자에 어떤 정보가 있어. 그 정보를 저쪽 원자에 옮긴 거야. 이런 의미에서 양자전송을 이동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전송된 것은 정보뿐이다. 이거를 다 그때 이해를 했다고? 순간 전송을? 나는 이해했지. 그때 이건 안 했어. 뭐야? 여기까지 안 갔어.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. 그게 가능하면 과거랑 미래가 막 뒤섞여.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고. 그러니까 총을 쏴서 총알 맞아야 사람이 죽는데 이게 빛보다 빨리 움직이면 총을 쏘기 전에 죽고 총을 쏠 수도 있어. 이게 이제 인과율이 깨진다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가 순서를 뒤바꾸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이면 안 돼. 안 되네. 그래서 빛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속도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원인이 항상 결과보다 앞에 있다는 그 기본 원칙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안 깨질 거야.